16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이 발생한 가운데 타지역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과 함께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수록 원도심 일대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도 지난 8일 D3 구역 생활 숙박 시설에 대한 분양을 결국 허가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일상 모든 분야에서 배송 서비스가 대세입니다. 금정구에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국립도서관 책 배달을 도입했는데 지역민들의 호응 속에 올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운대구가 딱딱한 형태로 구정 소식을 전하는 방식을 벗어나 SNS와 인터넷 방송을 활용해 주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16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이 발생한 가운데 타지역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과 함께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 3,423번은 경기도 의왕시 확진자의 가족으로 부산에서 가족 간 모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425번도 울산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자가격리 중 확진됐고 3,430번은 경남 거제시 확진자의 지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확진자 10명 중 4명은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부산과 인접해 있는 경남과 울산에서 집단 발생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6일부터 확진자를 직접 치료하는 부산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1차 공급량은 종사자 3,500명을 예방접종할 수 있는 양인데요.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접종 대상자 파악과 접종 동의를 받음과 동시에 최근 개소한 부산진구 예방접종센터를 비롯해 4월 달 내에 7곳을 추가 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의 LCT 아파트 소유를 놓고 부산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6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딸 부부가 지난해 LCT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매입한 지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냈다며 아파트를 어떻게 구입할 수 있었는지 자금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과거 LCT 아파트 당첨권 불법 조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박형준 예비후보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지난 1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LCT는 특혜 분양과 전혀 관계가 없고 지난해 4월 정상 매매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본인의 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분양권을 사서 입주한 것이며 증여나 도움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도심 일대의 주민들은 북한 재개발에 큰 기대를 걸어왔었죠. 하지만 사업이 진행될수록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축 공사가 한창인 북항 재개발 상업지구 D3구역. 해당 부지에는 59층짜리 건물 두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바로 옆 D1구역에는 61층 건물 두 동이 이미 들어섰습니다.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D2구역에도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건물이 모두 완공되면 삼복도로에서 바라보는 바다 조망권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조망권도 문제지만 해당 건물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데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집니다. 주거용이 아님에도 분양 당시 현수막에는 버젓이 살아도 좋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지역과 원도심이 조화로운 상생을 통해 부산의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의 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건축주는 우리들의 요구한 주민 반발이 커지자 부산시는 지난해 8월 민원 해소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9월 열린 회의에서 주민들은 숙박시설 용도 축소, 건축물 높이 변경 등을 부산시와 건축주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지난 8일 D3구역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분양을 허가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끝내 묵살된 겁니다. 결국은 부산시가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을 기원하는 곳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다시 부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지역 부활에 희망에 부풀었던 원도심. 하지만 솟아오른 건물보다 더 큰 절망과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우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일상 모든 분야에서 배송 서비스가 대세입니다. 금정구에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국립도서관에 책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주민들의 호응 속에 올해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문 앞에 책을 두고 떠나는 어르신들. 금정구 책 배송원입니다. 주민들이 구청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책을 골라 배달을 신청하면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 집 앞까지 전달해줍니다. 금정구가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공립도서관 도서 배달 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로 도서관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쉽고 안전하게 다양한 책을 접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송원은 지역 어르신들을 고용하면서 노인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자, 배달을 가다가 여기 입구에서 부딪히고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어머니들이 너무 고맙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때 우리도 너무 보람 있고 좋고 그렇습니다. 도서관에서 일을 해보니까 첫째 내 자신이 참 젊어지고 너무 좋습니다. 또 젊은 또 청 사람들하고 이래 대화를 하니까 내가 그 에너지도 내가 많이 받고. 지난해 금정구 지역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 이후 약 3개월 동안 배송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대여한 책은 500권가량. 책 배달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이어지면서 구청은 배송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아이는 집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책을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면들을 대단히 좋아하시고요. 근데 코로나는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책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계시니까 저희가 이제 대상지를 확대해서 이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계신 분들까지도. 금정구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 88개 단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해 주택가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책 읽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신선한 시도. 금정구발 어르신 책 배송 사업은 부산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서울과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신문이나 인터넷 지역 뉴스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딱딱한 형태로 구정 소식을 전하는 방식을 탈피해 SNS 채널을 활용한 주민들과 쌍방향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모든 게 다 해운대 구민을 위한 일. 해운대구 소식을 SNS 채널용 콘텐츠로 제작하기 위해 해운대구에서 기획한 다급한 뉴스의 60초입니다.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 종이신문이나 아나운서가 전하는 뉴스를 제작해온 해운대구. 이제는 주민들과 쌍방향 소통을 위해 채널과 프로그램 모두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34년 전통의 지역 방앗간과 인기 있는 명소를 찾아 관광객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녹여낸 동네 한바퀴와 생활안전체험관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듯 자연스럽게 전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구민소통팀의 기획회의 현장.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보다 많은 연령층과 주민들에게 지역의 소식이 재미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기획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운대 구민들이 좀 반응도 해주시고 그리고 아 해운대 구에서 일어나는 이런 구정이 이런 게 있구나 사람들이 많이 아니까 오히려 이제 제작자 입장에서는 더 기분이 좋고 오히려 이제 힘도 많이 받고. 해운대 기술교육원에서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해운대신문 제작에 함께해온 구민 기자들입니다. 부산 지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종이신문으로 전해지던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결혼식이나 자녀의 어린 시절 등 소중한 추억이 담겼지만 보기 힘든 비디오 테이프 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보실 수 있도록 미디어 파일로 바꿔서 저장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면으로만 보는 신문을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렇게 접근하시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소리로 듣는 신문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게 됐고요. 하다 보니까 신문에 다 신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이제 기자님들이 갖고 온 이야기들을 더 실을 수가 있어서. 지역의 소식이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최신 트렌드에 맞게 제작한 해운대구 픽한 뉴스 등 구청의 정책을 전하는 소통 방식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동남권 방사선 이과학 산단에 방사선 의약품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퓨처캠이 들어섭니다. 퓨처캠은 80억 원 규모로 부산 기장센터를 마련하고 영남권을 비롯해 글로벌 수출을 위한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파킨슨병 진단용과 치매 진단용 방사선 의약품을 개발해온 퓨처캠은 16일 기공식과 함께 동남권 원자력 의과학원과 치매와 암 관련 신약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기장군은 방사선 관련 의약품 제조업은 산단 입주 환경 제한 등으로 대량 생산이 힘들지만 의과학 산단에서는 가능하다며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치매 관련 기업을 유치한 만큼 3월 16일을 치매 없는 날로 삼아 치매 없는 도시 기장을 위한 각종 예방 사업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16일 기장군 고촌 휴먼시아 부녀 회원들이 재활용품 선별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은 스티로폼에 붙어있는 이물질과 플라스틱 병의 스티커를 제거하는 등 수거된 재활용품들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벌였습니다. 고촌 휴먼시아 이장과 부녀 회원들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매주 4차례 자발적으로 재활용품 선별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레벨 떼고 뚜껑 따고 이렇게 해갖고 생수병 같은 거는 한 몇 개만 하면 여자분들 옷이 한 개 나온대요. 그걸 듣고는 아 이거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애나 반장이나 다 일이 뭐 무보수의 봉사잖아요. 말 그대로 봉사니까 이런 봉사는 우리가 자책나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편 LG엘로비전은 재활용품 선별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앞치마와 작업조끼를 기부했습니다. 부산시가 아일랜드의 기념일인 3월 17일 성 패트릭의 날을 축하하는 세계 행사에 참여합니다. 이 행사는 아일랜드의 수호 성인인 성 패트릭이 세상을 떠난 날을 기념해 아일랜드와 세계 곳곳의 주요 건축물에 성 패트릭을 상징하는 녹색 조명을 밝히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날 대표 야경 명소인 광안대교와 영화의 전당 부산타워에 녹색 조명을 비출 계획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7년 처음으로 광안대교와 서울 세빛섬이 참여했고 지난해부터는 영화의 전당과 부산타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랜드마크는 SNS를 통해 전 세계에 홍보됩니다. 동의대가 기업과 연계해 청년 기술 전문 인력 육성 사업을 펼칩니다. 기업 연계 청년 기술 전문 인력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동의대 산학협력단은 앞으로 최장 3년 동안 매년 5억 7천여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동의대는 미취업 이공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사 출신의 청년 기술 인력 27명과 석박사 출신 전문 인력 9명 등 총 36명을 선발하고 다음 달부터 실무형 인재 양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